어떤 장소나 상황, 그날의 날씨가 어땠는지, 우리가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기억하고 떠올리는 방법은 저마다 다르지만, 우리 뇌를 가장 강하게 자극하는 건 향기라고 하죠 몸에서 나는 채취, 살레음 외에도, 바람 냄새, 햇볕 냄새, 나무 냄새, 나를 스쳐갔던 은은한 향은 물론이고요, 같이 먹었던 음식, 누군가의 옷에서 나던 섬유 유연제의 달큰함은 우리 기억에 사진이 아닌 영상으로 기록된대요. 잊고 싶지 않은 순간은 깊은 쉬모흡 한 번으로 내 안에 더 강렬하게. 사운드 오브 뮤직 정승조입니다. 4월 21일 목요일 사운드 오브 뮤직 정승조입니다. 출발했어요. 첫 곡은 태희의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 였습니다. 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아, 저 사람한테는 정말 좋은 향기 혹은 냄새가 나는 것 같다. 이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정작 그 사람은 자기가 그런 향기를 주는 사람인지는 모르죠. 네, 그게 참 신기합니다. 의도치 않게 은은하게 다가오는 그런 매력이 어떤 그런 향기의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 쌈유가족들은 어떤 향기를 갖고 계신가요? 날토님께서는 소개팅을 할때 향수를 살짝 뿌리면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으시대요. 그러시면서, 날토 님도 향이 약해서 향이 좋은 꽃을 좋아하신다고, 라일락처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어제 퇴근을 하다가요, 우리 회사 앞에 성산초등학교가 있거든요. 거기에 뭐 벚꽃도 있고, 라일락 꽃도 피었더라고요. 어, 그래서 한번 향기를 맡아볼까 해서 가까이 갔는데, 아, 정말 차승민 씨 얘기처럼 향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냥, 휙 지나갔더니 어느 순간 그 향기가 제코 속으로 확 들어오는데 아 이게 그 얘기였구나 어, 향참 좋다 그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저도 꽃 향기에 약한 거죠 그러하다 님께서는 정말 그러셔요 냄새를 잘못 맡아서 기억을 잘못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 거였어요라고 <laughs> 이제부터는 네 깊은 쉼 호흡 한 번으로 내 안에도 강렬하게. 기억하고 싶은 순간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 정승조입니다. 일부 연지연 곰탕과 관조 참회가 함께합니다. 오늘 출근하는데 비가 엄청나게 내리더라고요. 저 이렇게 비 많이 오는 날은 택시 타고 가거든요. 아이 문을 열자마자 빗소리가 심하게 들려가지고 야 택시 불러야겠다 해가지고 택시 타고 왔는데. 아침 풍경을 우리 사무가족들은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바보운주님께서는 촉촉히 내리는 비 출근길 머리카락도 덜 말라 촉촉 촉촉이 두 개가 합쳐지니 축축 <laughs> 재밌으시고 네 중년아이디님께서는 보슬보슬 비오는 아침 출첵한다고 하시면서 우산 쓰고 맞는 보슬비 좋아요 라고 아. 참 그렇죠. 근데 바람이 왜 이렇게 많이 부는지 모르겠어요. 바람만 덜 불어주면 참 괜찮은데 그냥 보송한 봄비다. 네, 뭔가 이렇게 우리에게 위협을 주지 않는 그런 비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바람 때문에 이 밖에 나가고 싶은 생각이 저는 안 들더라고요. 근데 뉴스바 밤사이 뉴스 끝나고 잠깐 커피 마시러 다녀왔습니다. 비를 뚫고 말이죠. 그림나무님 오셨어요? 네. 오늘도 안녕하시죠. 오랜만에 내리는 봄비가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비가 참 사람을 굉장히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있어요. 그쵸? 말씀하신 것처럼 비가 그치고 나면 나무들이 더 풀어지겠죠. 날토님께서는 네. 신청곡 전해주셨고, 봄비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 오늘 게시판에 처음 들어오셨어요. 이승환이 따뜻한 신곡을 발표했다는 소식. 비오는 오늘 아주 잘 어울리는 웅장한 사운드의 클래식한 노래라고 하셨습니다. 가사에 빠져보면 은 좋다고 가만히 듣고 있으면 가족이 그리워집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승환의 곡을 청하셨네요. 네, 노래를 듣겠습니다. 이승환의 신곡도 한번 들어보고요. 그 전에 중년 아이디 님께서 청하신 에픽하이와 윤아가 함께한 우산부터 듣겠습니다. 봄빈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어요. 이승환의 신곡, 10억 광년의 신호입니다. 중년 아이디님이 가사 올려주셔서 이승환 노래 들으면서 잠시 좀 봤는데, 이승환이 어떤 무언가를 보고 영감을 얻어서 이런 가사를 썼을까요? 혹시 세월호일까요? 네, 문득 그런 생각도 했어요. 우리 이제 집으로 가자. 그 추운 곳에 혼자 있지 마. 날 용서해, 널 사랑해. 우리 이제 집으로 가자. 뭐이 부분에서 전 그런 느낌이 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잘 들어봤고요. 에픽하이의 곡은 중년 아이디님께서 청하셨죠. 우산 유나가 함께한 곡이었습니다. 사운드온뮤직 정승조입니다. 일부 듣고 계신 지금 시각 9시 20분인데요. 뉴잉님 퇴근하면서 출첵한다고 짧게 적어주셨고 와이로님께서는 출근하면서 쌈요 듣는 가운데 이적의 레인이라는 곡도 듣고 싶다는 말씀해주셨습니다. 출근길이지만은 왠지 퇴근길에 소주 한잔 하고 싶은 분위기라고 저는 어제 이정일 PD가 페이스북에다가 맥주 사진 올린 거 보고 어제부터요 맥주 한잔 하고 싶다 하고 싶다 그 생각했어요. 네. 술 생각나는 때가 있죠. 근데 아침부터는 너무 이른 것 같은데 와이런 <laughs> <왜> 님. <일? 웃음> 들어보자 떡통님 오셨고요. 로케이지스님께서는 냄새에 예민하고 소리에는 더 예민한 성격의 로케이지스랍니다요 네, 암요 알고 있습니다. 네, <laughs> 그렇게 또 예민하시니까 또 세심하시니까. 음악의 또 선곡의 어떤 그런 훌륭함을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더 붙여보고요. 저기 밑에 첫 번째로 출첵해 주신 분이 아한님이세요. 이런 사연을 이야기 보부상 이정일 PD는 오늘은 어떤 얘기 보따리를 풀어놓을지 두 분의 흥나는 웃음 소리도 기대한다라는 말씀해주셨습니다. 네, 잠시 뒤에 목요일 코너죠. 이정일 프로듀서와 함께 스페셜 이정일 꿈이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됩니다. 뉴잉 님의 음성으로 들어보는 마음에서 마음으로까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고른 곡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S.E.S 좋아하세요? Dreams Come True. 사운드 오브 뮤직 정승조입니다. 목요일 코너 시작합니다. 이정일 프로듀서와 함께하는 스페셜 이정일 시간입니다. 어서오세요 이정일 PD. 예 안녕하십니까. 스페셜 전문 PD. <laughs> 맞나요? 몰라요? 나도. <웃음> 이정일입니다. <웃음> <웃음> 어떻게 방송 편집은 다 마무리한 거예요? 네 급하게 편집을 끝내고. 네네. 여기 노래가 끝나기 한 10초 전에 날라서 들어왔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뿅. 잽싼 그 이정일 PD의 모습은 처음이에요. <laughs> 누가 들어도 다 보이는 어,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다 들리는데 정말 표정은 정말 어. 잽싸게 아다 네. 아, <laughs> 표정만 잽싸게 네. 어찌됐든 <laughs> 몸도 잽싸게 온것 같은데 네 제가 아 네. 그럼요 잽싸게 들어왔죠 네. 뭐 이정일 PD 자리에서 스튜디오까지 네. 1분도 안 걸리잖아요 그렇죠 네. 10초도 안 걸립니다 뭐것 나무늘보도 아니고 느림보도 아니니까 <웃음> <웃음> 자 일단은 네. 음, 축하할 일이 있어요 아 어떤 게 있나요? 뭐 모르는 척해요 <laughs> <아유>, 모르는데 <모르겠네. 웃음> <laughs> 이 사람이, <뭐죠>? 이 사람이. <laughs> 아, 제 생일은 지났습니다. 네. 아, 생일 얘기하는 거 아니고, 생일은 한참 지났지. 아니죠 저번 주죠. 그죠. 응. 그럼 지난주니까는 한참 토요일... 지난 거고, 응. 여기서 생일을 강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하 생일 주간을 맞으신 분이 두 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네. 누구 계시죠? 좀 방송에서 또 얘기,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요? 네. 누군지 알것 같네, 이상하게. <laughs> <웃음> 이상하게 <laughs> 알것 같네. 뉴잉님 생일 네. 맞으셨고 그 다음에 네. 이제 로게이지스님도 음. 이제 곧 생일을 맞으실 음. 겁니다. 네네. 네, 아, 축하드립니다. 네, 네, 축하드리고 그리고 어제 뉴잉님께서 네. 음, 마음에서 마음으로 오성과 한음, 달달과 연연 네. 네. <laughs> 어땠어요? 아좀 저... <laughs> 지금 듣고 계십니다. 아, 저... 아주 댓글도 남겼네, 제가. 그쵸? 대박이라고. 네, 정말 네. 대박이라고. 감동이었나 봐요, 음, 이정일 PD. 아니, 제가. 네. 그, 원래, 싸유를 하는 시간에. 네. 제가 편집을 하고, 막, 이거 하고 있거든요. 음. 급하게 막, 이거 하고 있는데. 네. 뉴스를 고르고, 막 이러고 있는데. 네. 갑자기 귀에 쏙 들어왔고. 갑저 모니터에서. <laughs> 네, 네. 뭐, 뭐 이정일 PD와 정승주 안운서 음. 얘기 들리는 거예요. 네네. 네. 뭐지? 해가지고, 틀었거든요. <laughs> <laughs> 근데 어성가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제가 빵터졌습니다아 음. 진짜. 아, 정말 감사한 일이죠. 네, 감사하고 목소리 음. 정말 좋으신데요. 그죠. 연연달달 이렇게 하시니까 너무 또 웃기더라고요. <laughs> 그 차분한 목소리로 그죠. 되게. 정제된. 네. 근데요 귀에 쏙쏙 들어오고 네. 저는 뉴잉님께서 이렇게 직접. 낭독을 해 주시니까 음. 더 글의 전달력이 더 높아진 것 같아서 좋습니다. 어, 당연하죠. 네, 네 앞으로도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누잉님. <laughs> <laughs> 전 누잉님밖에 없어요. <웃음> <웃음> 자, 오늘 어떤 얘기예요? 오늘은 트럼보 얘기를… 영화 트럼보? 네. 예, 그게 아, 이제 개봉을 했죠? 예, 개봉을 네. 개봉을 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그래요. 예. 일단은 곡을 네. 하나 좀 들어 보고요, 네.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정일 PD에게 어떤 곡을 준비하면 되겠냐라고 물어봤더니 네. 이제 트럼보에 나오는 주인공이 시나리오를 썼는데 네. 거기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네. 유명한 영화들이 많더라고요. 네, 굉장히 네. 많죠. 네, 오드리 헵본의문리버 들어볼까요? 네, 예, 그거 듣겠습니다. 네. Hi. What you doing? Writing. Good. 영화 로마의 휴일 OST 가운데서 영화의 한 장면에 나오는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드리 헵번이 부른 문 리버 들으셨어요. 이정일 PD와 함께 스페셜 이정일 듣고 계십니다. 네. 자, 근데 네. 지금 축하할 게 네. 있다라고 얘기를 꺼내놓고 저희가 갑자기 네. 말을 네. 막 하다 보니까 잊었어요. 그 네. 축하할 게 뭔지. 성공했습니다. <웃음> <웃음> 일단은 네. 우유 캡틴 짱 님께서 이 p d 님 노래 불렀나요? 라고 네. 하셨고 네. 지지난 주인가 제가 불렀죠. 지난주에? 지지난 주인가? 네. 지지난 주인가? 그렇죠. 불렀죠. 응. 네. 근데 이제 또1 0위권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네. 네. 노래를 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웃음> <웃음> 아니 근데 다들 네. 왜 이렇게 잘 기억을 하세요? <laughs> <나서? 웃음> 아, 그럼 이런 거 기억해야지 아니, 이벤트인데. 아니 제가 무슨 가수도 아니고. 가수는 아니지만 네. 본인이 노래를 네. 잘한다라고 지난번에 노래 부르고 나서도 얘기를 했었고. 네. 음. 근데 저번에 들어보셨을 때... 저보다는 훨씬 나요. 아아그 직접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뭐 본인께서 얘기하시니까. 아니 그러니까 난 노래인지 하면 안 돼. 음. 아 진짜요. 네네. 왜 하면 안 되지? 어우 나는 음. 남들에게 불러주는 노래가 듣기에 불편하니까 음. 전 노래보다는 음. 그냥 방송을 통해서 음. 이렇게 좀 매력을 발산하는 걸로 음. 음. 어찌됐든 네. 그래서요. 그래서 뭐죠? 노래. 뭘? <laughs> 준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 오늘 해야 되는 건가요? 전 몰랐어요. 몰랐어요? 네. 음. 아니 근데 뭐 살짝 준비한 것 같은. 아니요 아니, 준비 안 했어.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아, 아쉽습니다. 네. <laughs> 다음 주에 그러면? 다음 주에 네. 다음 주에도 제가 계속 저 오위 안에 한번 들면 제가 갈게요. 왜또 뭐, 이렇게 너무... 밀당을 하시는 아니, 거예요? <laughs> 아니, 아니 너무 무슨 와이로 님 출동하세요. 아, <laughs> 밀당의 고수 와이로 님 <laughs> 얼른 출동하세요. <laughs> 아니 너무 뭐 제가 무슨 뭐 네, 노래 부르기계도 아니고 네. 네 식상하잖아요. 네네. 네. 한자리 수는 좀 그렇고, 네. 오해가 들면 제가 그때 할게요. 아유, 이렇게 또 밀당을 하시는구나. 네, 그때 음. 기분 좋을 때 그때. 조만간 오위 들어갈 것 같은데. 음, 저는 오늘을 오위 들어갈 줄 알았는데 <laughs> 장담을 했었는데 네. 실패. 아니 근데 어찌됐든 좀 툭심 있게 쭉 나가는 모습이 네. 음,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네. 하게 만듭니다. 순위 얘기를 잠시 하자면은, 네. 소, 솔직히 옛날에 한 500위 할 때랑. 지금 뭐 한자리수 할 때랑 방송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사실 질은 그쵸.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 했을 때더 재밌었어요 왜요? 저는. 어 처음에 하는 그 시작하는 그 시기가 있잖아요 약간 뭐랄까 이 처음 시작하면서 뭔가 설레임 설렘 설렘, 설렘. 네 그건 이정일 PD가 재밌었다는 거 아닌가? 음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이 된 거죠. 음.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오고 있는데 네네. 우리 방송 내용이나 질은 저는 500이 할 때나 지금 6위7위할 때나 음흠.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쭉 그렇게 네, 가 주시면 네. 되죠. 예. 네, 그래서 음. 그런 그 약간 아까 꾸준히 밀고 나가는 거그 얘기를 하셔 가지고 음.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 가지고 무슨 얘기요? 그니까 뭐든지 꾸준히 하고 내가 만족할 만한 그런 질을 가지고 꾸준히 하면 뭔가 이게 성과가 나타난다. 음. <laughs> 네, 뭐 이런 이상한 선문 답변 아니 아니에요, 근데 뭐지? 지금 네. 이정일 PD의 말이 귀에 네. 안 들어오시나 봐요. 우리 쌈요 네. 가족들이 네. 직장인 와이로님께서 전혀 식상하지 않다고 하셨고 음... <laughs> 날토님은 약속이 틀려요. 음... 우리 파업합니다. <웃음> 아... <웃음> 파업에도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이 파업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아... <laughs> 음... 아니 뭐 약속이 잠깐만. <laughs> <laughs>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아, 이제 확 와닿는 어, 그죠? 네, 확 와닿는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네. 중요한 그렇구나. 부분이에요. 네. 그냥 한 곡조 해주시는 음...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 어, 다음 주에 할게요. 다음 주에? 네. 그래요. 그것도 제가 준비를 일단 안 했고. 그리고, 그래요. 음. 그럼 다음 주에 꼭 하는 걸로. 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는 걸로.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 파업은 철회해주세요. 음. 네. <laughs> 감사합니다, 들 <laughs> 자, 다시 영어 얘기로 돌아와서. 첫 곡으로 오드리 헵번의 문 리버를 들어봤고 네. 이 트럼보라는 영화가 어떤 주인공에 대한 얘기잖아요. 네, 네이 주인공이 누군가요? 이 영화가 최근에 개봉을 했는데 네네. 트럼보라는 영화입니다. 네. 트럼보가 사람 이름이에요. 네, 사람 이름인데. 어, 각본 작가입니다. 각본 작가. 네. 그러니까는 뭐 영화나 드라마 이런 그렇죠. 거 쓰시는 분. 뭐그 네. 음. 어, 드라마의 이제 내용을 쭉써 대사, 대본 이렇게 쭉 쓰시는 분이 이제 남자 음. 분인데 어, 이게 배경이 1947년부터 1970년까지 미국이거든요. 그 당시에 미국은 좀 네. 상막했죠. 냉전 시대였죠. 네네네. 냉전 시대라서 그때도 미국에는 어 굉장히 사상. 사상? 네, 사상에 대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은 뭐가 있을까요? 뭐 우리로 치면, 음. 뭐 종북, 음. 논란이라든지, 음. 이런 내용을 쓴이 영화거든요. 공산당의 아마 당원이었을 겁니다. 이 트럼프라는 음.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제 자유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의 그런 이념 논쟁이라고 할까요 네. 탄압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데에서 그런 작품을 이제 쓴 내용입니다 트럼보라는 내용이 근데 네. 네. 영화에서 어떻게 이렇게 스토리가 전개가 될까 궁금해져요 음, 트럼보가 네네. 각본 작가잖아요 네. 네, 공산당원이고 음.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네. 냉전이 되면서 러시아 그러니까 소련하고 미국하고 네. 굉장히 뭐 군비 전쟁도 하고 음. 뭐 우주 뭐 개발 전쟁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것도 하고 막 되게 경쟁 상태였잖아요. 예. 공산주의를 어쨌든 소련에서는 퍼뜨리려고 하고 미국에서는 민주주의를 퍼뜨리려고 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런 사상들 자체가 사람들한테 다 사상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에는. 네. 그런데 무조건 한쪽을 싫어하는 겁니다. 자유주의자들이 어... 예를 들면 너희들은 종소 <laughs> <laughs> 소론으로 가라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잘지어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거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우리나라 현실. 응, 우리나라 현실이랑 뭐 그렇게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우리 2016년인데. 네네. 저는 미국에서 이런 게있었다는게 되게 놀랐어요. 저도 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네, 네. 미국에서 네. 이런 일이 네. 초반에 네. 영어 관계자들도 좌우로 나뉘거든요. 음. 난해가지고 음. 그러면 좀 네. 이게 좀 의견이 많이 분분했겠다. 네, 굉장히 분분합니다. 네네. 그래서 저쪽 사람들은 뭐 공산당 때려부수는 영화 음. 이런 거 찍고 있고 네. 여기는 뭐동지역뭐 음. 함께 가자 뭐 이런 영화를 찍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서로. 근데 이제 트럼본는 공산당 쪽에 있는 그런 각본가인데 음. 되게 유명한 각본가였어요. 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살아오면서 탄압을 받는 이야기 음. 이런 이야기고 네. 초반에 영화를 보면은 어, 영화 관계자 듀크라는 사람이 네. 기자회견에서 미국에 대한 발언을 합니다. 어떤 발언이요? 미국을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가 자유입니다. 우리가 세계대전을 겪으며 자유를 지켜냈습니다. 음.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자유를 얘기를 하면서 생각의 자유는 주지 않죠. 어,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음. 어, 너희는 공산주의자들 러시아로 가라. 네. 왜 여기 있냐. 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는 거죠. 음.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하게 느껴지거든요. 하, 정말 그렇다. 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음. 느끼는 건또 아니잖아. 음. 현실은 아니잖아. 그래서 지금 뭐 공산주의자라고 얘기하면 사실 저도 지금 되게 조심스럽고 음. 뭔가, 아, 이게 뭐, 이게 굳이 그런 단어를 써야 하나. 아니. 음. 사람들의 음. 인식 자체가 음음. 이 공산주의 뭐 이런 음, 게 음, 음, 음. 좋지 않은 이미지로 음. 이미 각인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 어릴 때부터 네.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고 그쵸. 실제로 저도 뭐 그런 반공 포스터 음. 이런 거 그리고 글짓기 음. 뭐 이런 것도 그쵸. 했거든요. 네. 초등학교 때. 대회에 나가고, 예. 막 예. <laughs> 그랬는데, 네. 그때 생각하면 진짜 하, 그때는 그게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뭐 당연한 건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굳이 뭐 상대를 그렇게 막 깔아뭉개고 네. 뭔가 파괴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거그게 음. 과연 옳은 것인가? 음. 어,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이 영화가 그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그 작가가 자기 신념을 지켜내기 위한. 그런 투쟁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신념을 지킨다는 게참 힘든 건데, 그렇죠. 네 왜냐면 사실 여러 가지 네.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사실 뭐 한마디면 되잖아요. 야, 아유 아니 아니다, 나 아니에요. 그냥 나 미국 사랑하고 어, 우리 국가 사랑하고 우리 국가를 위해서 작품 쓸게요 하면 되는데. 근데 왜 그렇게 신념이 중요했을까 그 얘기는 그게 좀 궁금해지는데. 네. 어, 곡을 하나 듣고요. 네. 네 얘기를 좀 계속 해보겠습니다. 네. 그 트럼보가 시나리오를 썼던 작품 가운데서 이 곡이 어떨까 싶어요. 스파르타쿠스에 나온 곡입니다. 네, 네 러브테마로 띄워드리죠. 영화 스파르타쿠스 OST에서 러브테마 띄워드렸습니다. 스페셜 이정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트럼보가 네. 가짜 이름이에요? 원래 이름은 이게 아니에요? 아니요 트럼버가 진짜, 진짜 이름이에요. 네, 네네. 이분이 그래서 정치적인 탄압을 받습니다. 네. 여기에 속한 그 작가들 전부다. 그러니까는 탄압을 받는 이유는 음. 어떤 사상에 네. 반하는 내용의 네. 시나리오나 뭐 극본을 쓰기 그렇죠. 때문이죠. 네. 그렇죠. 네, 그거 저는 이거 음. 영화를 보면서 네. 그막 정부에서 되게 탄압을 하거든요. 정부에서. 네. 그래서 약간 통진당 음... <laughs> 그 사건이 약간 떠오르기도 하고 네. 우리나라에서 뭔가 정부 대한 그런 음. 이미지 있잖아요. 네, 그런 게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아 요즘에 이렇게 개봉하는 음. 영화나 음. 뭐 국제 상황을 보면은 네. 우리나라와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굉장히 많고, 네. 그 약간 부끄러웠던 거는 우리나라는 네. 2016년인데도 네네. 어, 아직도 그런 게 해결됐다고 보기 되게 어려운데. 거기는 이제 1940년대부터 70년대까지의 음. 일이었고, 음. 물론 지금도 완벽하게 해결됐는지는 전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러나 음. 그러나 이런 영화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네. 되게 옛날에는 이랬는데, 음. 아직도 과연 이러고 있나, 궁금하기도 하고. 네, 그런데트럼보는 본인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이름을 없앱니다. 음. 영화가, 극본을 쓸 때도 네네. 자기 이름 대신에 네네. 다른 사람 이름으로 어... 어, 가명으로 극본을 쓰고 네네. 그리고 자기 친한 작가들도 전부 다 가명으로 쓰게 해가지고 이제 미친 듯이 글만 쓰는 거죠. 그래서 겨우겨우 생계를 이어 나가게 되고요. 네네. 왜냐하면 그게 만약에 영화 스튜디오나 다른데 회사에도 알려지면 네네. 야 너희들 왜 저런 애들 쓰냐 음. 하지 마라. 네네. 그러면 탄압할 거다. 실제로 그런 게 있었다고 해요. 음. 그리고 뭐 칼럼니스트도 네. 뭐 등장을 하거든요. 네네. 그 사람이 뭐 내가 뭐 몇만 독자한테 너 이런 애들 쓴다고 음. 내가 알려버릴 거다 이러면 또다 해고하고 어. 그 작가들이 유능함에도 불구하고 예. 다 해고시키고 뭐 이런 게비빌 비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제 신념을 음. 지켰다는 예. 거죠. 신념 지키면서. 자기 작품은 작품대로 근데 영화 속에 그런 게 나와요 내가 신념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이다 이런 게 영화 속에서 전해집니까? 이유는 나오지 않고 본인한테 뭔가 중요한 무언가가 있으니까 그랬을 음, 거 아니에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확, 거? 아, 확실하기 거? 때문이죠 음... 근데 자기 이제 같이 도와주는 같이 친구들 중에 네네. 배신하는 사람도 생겨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힘들면 생, 음, 또 네. 생기고 배우 한 명이 배신을 하는데 어떻게 배신을 해요? 기자회견장에 나와서, 네. 어, 쟤들 공산주의자, 뭐, 뭐다 음. 하면서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게 됩니다. 아유, 그건 정말 큰일인데. 네. 음. 그 그래서 그런 갈등도 되게 많이 보여줘요. 음. 그러면서, 야, 네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냐, 굳이. 그냥, 그냥 살자. 네. 이런 사람들도 있고, 네. 배신하는 사람도 있고, 끝까지 같이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어혹한 시기에, 각자 개인들이 했던 선택들 그리고 그 선택 안에서 겪는 그런 갈등 네. 그리고 심리 이런 게 굉장히 잘 묘사가 돼 있어요. 이야 정말 재미있겠습니다. 네 재밌기도 하고 네. 그리고 탄압을 받기 시작할 때부터 네. 트럼보가 이제 가족들을 동원을 하거든요. 가족을 네. 동원한데요. 가족을 동원해서 네. 자기가 직접 나서지 않고 음. 가족들에게. 야, 니는 이 대본을 어디다 주고 와라. 뭐뭐 음... 뭐 돈을 받아 와라. 뭐 이렇게 아, 이렇게 해요. 본인이 이제 네. 위험하니까. 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가족들하고 멀어지게 됩니다. 아. 그런 가족 간의 문제가 있어요. 또 너무 또 아까 박봉에 자기가 글을 많이 써 가지고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타게하기 위해서 일만 하니까 가족하고 멀어지고, 음... 약간 우리 정말 혼자 남았네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가족과 일만 하는 아버지와의 그런 관계 어... 이런 것도 보여지면서 그 사회상도 보여지면서 이게 굉장히 복잡한 영화인데 되게 재밌어요. 그래요? 네. 네. 아한님께서는 네. 트럼보는 1905년 12월 9일에서 1976년 9월 10일까지 이제 생애 기간을 적어주셨고 미국의 작가고 네. 미국에서 1 9 4 0년대 일어난 적색 공포에 반대하는 이른바 할리우드 텐중한 명이다 이렇게 네. 적어주셨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일부 마지막 곡을 띄워 드리고요. 2부에서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영화 빠삐용 OST 가운데서 골랐어요. 요곡 들으시고요. 2부로 오시기 바랍니다.